하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대구에 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도마뱀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현재 살굴 하고 계신데, 이거를 수억 원을 쓰셔가지고 이장을 하신 사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집 한켠에다 가득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분 됩니다, 여러분들. 생물 보러 올 때는 항상 두근두근. 야, 지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파충류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 쳐보시면 이제 지젤 가고일이라고 하는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사장님, 여기구나. 야, 여기 바로 촬영해도 되는 거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짜잔. 와, 대박. 뭐야? 여기가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 하나를 통째로 이 도마뱀을 키우는데 지금 쓰셨어요. 와, 여기도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네. 페어링장. 페어링장이요? 그 짝짓기. 네, 지금 페어링 다 시켰다가. 네네네네. 산란 중인 개체들은 다 이제 방으로 다 가고. 아. 페어링 중인 개체가 지금 안 오고 있어가지고. 아, 좋겠다. 우와. 미쳤다. 오, 근데 이거 색감이 안 나와요, 핸드폰으로. 지금 카메라로 여러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색감이 안 살아나는데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 와, 대박. 이 친구도 해외에서 온 친구죠? 네. 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선주님도 있고 이제 크리스 게코 유명하신 분들은 계신데, 이 가고일 게코로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는 없으세요. 근데 이 지젤님의 이 생물들은 해외에서 많이 입양을 하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올 정도로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저기 아이는 혹시 얼마에 입양을 해오셨어요, 대략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당 3만 원 정도. 마리당이요? 네. 이 막 두 마리도 아니고 뭐 열 마리도 아니고 진짜로요? 네. 오 마이 갓. 저 3만 원 정도 되는 아이한테 나온 아이들도 좀 많이 분양가가 높아서 해외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중에 수출하시려고 계획을 짜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의도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애들은, 와, 얘도 이쁘다. 와, 얘네 블루치드 계열인 거죠? 네, 슈퍼 블루치드예요. 아, 슈퍼라고 하네요? 네. 와, 크다. 여러분들, 가고일 포인트는요, 바로 개인적으로 눈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눈 주위 보면은 약간 노란 색깔로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이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입니다. 아이고, 야. 이 친구들도 여기 지젤님께서 다 번식하신 아이들인가요, 혹시? 번식했는 개체도 있고 수입하는 개체도 있어요. 아, 섞여 있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레스트 게코랑 이제 가골 게코, 그 다음에 부치류에서 끝판왕인 리키에너스, 이 친구들은 애기 때는 그 발색이라고 하죠. 발색 패턴이 다 안 나오고 커가면서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봐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쁘긴 이쁩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가골게코가 전 개인적으로 여기 등 라인에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등 보십시오, 꽉 찼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무튼 이런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이쁘기도 하고 현재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도 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친구 최소 수백만 원 가자 우리 집에. 오, 여기 크레도 있으시네요. 오, 여러분들, 사실 크레스트 게코는 빼먹을 수 없는 친구 중 하나죠. 혹시 이 친구 혹시 카푸치노인가요? 짜푸치노입니다. 짜푸치노인가요? 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날짜 부화 예정일 날짜가 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뭐지? 알 나온 네, 그런가요? 산란한 날짜예요. 아, 와, 이런 식으로 주기를 다 해놨습니다. 오, 근데 얘 알이 진짜 크다. 이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오는 거죠? 빠르면 이번 달 말. 와, 머파네요, 머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알이 굉장히 건강한 알이고, 가끔 까끌까끌하게 해가지고 알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보통 알을 보관할 땐 온도, 습도 유지가 굉장히 관건이고, 이거 슈퍼히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바닥재 부하 해칭할 때 쓰는 건데, 이런 장비를 써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젤님께서 지금 먹이를 먹이는 걸 좀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딱 보이죠? 가골개코랑 옆에 크레스개코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가루로 된 먹이인데 해외 제품이고요. 살아있는 먹이를 안 먹여도 되는 친구들이어서 이런 식의 영양제를, 그 다음에 사료를 정말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 먹이시는데, 지금 물에 개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기 때는 먹이를 조금 먹여줍니다. 오, 보이시죠? 낼렘 낼렘 하면서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먹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원래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태어나면 살아 움직이는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이렇게 인공사육을 할 때는 살아있는 먹이인 귀뚜라미나 미럼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지만, 그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사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익히게 되면은 나중에 냄새만 맡아도 와서 먹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여주지만 나중에 자유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와, 얘는 그냥 다 빨간해요. 이런 개체는 사실 국내에서 보기가 힘든데, 와, 정말 이쁩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그 제가 알기로는 이런 친구들은 진짜 1,000만 원대인 걸로 아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고가종인 친구들을 입양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만한 매력이 있나요? 너무 이뻐서. 야, 아무튼 이런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친구 너무 이쁘다. 눈을 확대해 볼까요? 야, 눈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맹수들이나 이제 고양이 눈을 이렇게 눈의 수정체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초식동물인 뭐 가재라든지 염소, 양 이런 친구들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시야를 넓게 보기 위해서 그렇고, 세로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먹이를 사냥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무튼 이 가골개코도 자연에서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집중해서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꿀팁 아니 굿정보. 오, 얘는 그거다. 슈퍼블루치드? 네, 맞습니다. 아, 와, 근데 진짜 한 마리 한 마리가 진짜 엄청나게 비싼 아이들인데, 근데 이번에도 또 9월 달에 또 예정이 또 있으시다고. 네. 이렇게 굉장히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9월 달에도 엄청난 애들이 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스켈레토 라인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등 라인이 이제 척추랑 약간 갈비뼈? 네. 약간 그렇게 퍼져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빨간 색깔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아, 야, 너 잘못 떨어지면 나 지금 못 가, 오늘. 이 친구도 상당히 고가인 친구일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이 친구도 얼마 정도 할까요? 얘들은 좀 더 비싼 애들이에요. 조금 더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이거 너무 놀라운데, 이거 사장님 이거 탈피하는 거죠? 아니요, 얘는 핑크 베이스입니다. 핑크요? 네, 지금 완전 논파 상태고요. 논파가 뭐죠? 아, 파이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네. 우와, 이 하얗다 그냥.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와,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 있는 생물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이 돼서 온 것 같아요. 또 어마무시한 게 나옵니다. 와, 미쳤다. 우와, 오, 뭐야. 우와, 얘는 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아요. 와, 아, 딥레드라고 하나요? 네. 그냥 뭐 물어볼 이유도 없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와,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번식하면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아, 이게 채로 이렇게 렌즈랑 색감, 네, 렌즈 유전자 공유를 하죠. 이거는 제가, 네, 네, 그래서 좀 데리고 오기 힘들었던 개체, 그리고 집에서 가장 최고이자 최고요? 네. 오, 오, 뭐야. 와, 얘가 최고가면 아까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스켈레톤도 있고 하고 걔보다 비싸고 분양가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브리더라서 수컷이라서 더 몸값이 있습니다. 아, 이 친구도 수천만 원 정도 하는 친구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생물을 좋아하면은 집에 한 구석에 이렇게 방 하나를 다 내어주고 키울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지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번식해서 분양도 하는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골개코는 없었는데 오늘 정말 이쁜 가골개코를 보여주신 지젤님,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 아까 한 마리 생겼는데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가자. 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기 때는 먹이를 조금 먹여줍니다. 오, 보이시죠? 낼름 낼름 하면서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먹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원래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태어나면 살아 움직이는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이렇게 인공사육을 할 때는 상하이